이건 뭐지? 이거 새로운 것도 붙었네? 과연 얼마나 나올까? 어? 네,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펑크의 물약 바이오랩을 이제 만들 건데, 또의 랜턴과 이제 바이오랩만의 방 방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건축 아이템이랑 기타 아이템들까지 다 만들어보고 바이오펑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저쪽 방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운 곡괭이 업그레이드하고, 아 근데 아쉬운 게 행운 내구성이네.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됐어. 이제 이 정도는 됐고, 오케이. 뭐야, 그냥 열 수도 있네. 엄청 커지네? 오, 야, 많이 나왔다. 이 정도는 키워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혈전 발판. 그냥 발판이랑 다르게 이렇게 설치하면 밟으면 방이 열리긴 한데 지정할 수 있어요. 본인 말고 이외의 사람들은 밟아도 문이 안 열리게, 경계신호가 안 오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 본인 말고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이지? 아, 그냥 문이구나. 오케이. 오! 이걸 그냥 먹어? 아니야, 비싼 걸. 바닥이랑 천장은 이 블록으로 덮을 거고, 벽은 이제 동일하게 여기 바닥에서 썼던 블록을 벽으로 삥 이렇게 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랜턴 달아주고, 이게 까는 것마다 모양이 다 달라지네. 특정한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다른가 보다 이렇게. 대충 뭐 일단 이렇게 박아두고, 달라야겠다. 이건 뭐지? 이거 새로운 것도 붙었네? 과연 얼마나 나올까? 어? 잠깐만. 아, 이 뭐 데스포이오? 라고 있는 입력치가 생겼는데, 이게 아마 아이언펑크 아이템을 나오게 해주는 마법 부여인가 봅니다. 와, 육체 약탈자 필요 없이 이것만 써도 재료가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 완전 개꿀이네.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일단 천장이랑 바닥은 다 했고, 벽은 또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네, 일단 이렇게 바이오 랩만의 방 정도 크기로 다 만들었고, 이제 바이오 랩 설치해 봅시다. 오케이. 자, 바이오 랩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만들었고, 이제 이 케이스랑 유리관이랑 유리관 케이스 만들고, 여기다 설치해 보자. 네, 일단 똑같이 이렇게 영양분 필요하고, 여기다 이제 재료 넣어가지고 여기다 최종 물약을 만드는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물약이 되게 많네. 일단 다 써봐야겠네요. 네, 이 바이오 주입기가 필요한데, 네, 이 바이오 주입기를 만들면 이렇게 뭔가 주사기 모양 같은 게 생기는데, 이제 여기 바이오 랩을 통해서 물약을 만들면 V키를 눌러서 물약을 주입시킨 다음에 발사해서 물약을 쓸 수 있습니다. 효과를 하나하나씩 제작을 해봅시다. 아, 이게 또 순서가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 순서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네, 치유 첨가제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넣는 거지? 왜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약간 중간 단계인 것 같네. 중간 단계로 사용되는 물약 같고. 아, 복잡하네. 여긴 주로 물약 위주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이제 보관 주머니라는 아이템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8점 상자와 다르게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작은 대신 아이템을 보관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쉘커 상자 상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쉐이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면 안에 내용물도 보이긴 한데 아쉽게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아쉽게 밖에서도 잘 안 보이네. 일단 하나는 그냥 여기다 넣고, 이제 만들다가 순서를 못 정했는데 그냥 순서 정해서 합시다. 원기 회복의 혈청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호르몬 분비랑 영양소랑 또 섞어서 유전 화합물에다 이제 부식석 첨가제, 치유 첨가제, 그리고 영양소 이렇게 섞으면 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기 회복의 혈청, 바이오 주입기에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발사를 시켜서 맞추면 대상을 어린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닭을 한번 새끼 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청을 맞으니까 새끼로 변했죠. 이게 원기 회복의 혈청이고, 이제 이거의 반대 버전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부식성 첨가제랑 이제 이 영양소 두 개, 이제 광물 조각, 유전 화합물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네, 아까 보여준 원기 회복의 혈청의 반대격인 노아의 혈청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효과도 어린 개체를 똑같이 이제 성인 개체로 만들 수 있는, 아까 어린 닭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네, 아까 어리게 했던 닭을 다시 어른 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V키로 장착하고 이제 맞추면, 자, 어른 닭으로 다시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 개체를 어른 개체로 만들어주는 노아의 혈청 써봤고요. 네, 이제 팽창의 혈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양소 반죽, 호르몬 분비물, 이제 치유 첨가제, 광물 조합까지 이 유전 화합물에 딱 놓으면, 네, 이 팽창의 혈청이 완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다른 아이템 하나 더 만들고, 네, 이 재료를 통해서 혼합된 특이한 살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원시 요람을 발동시킬 때 원래 체력 포션이 두 개가 필요한데, 플래시 글로브에 소환시킬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 재료를 넣고 이걸 한번 쓰면, 아, 여러 개가 필요하구나. 이거 한 개만 필요할 줄 알았더니 그냥 포션이 났네.
플래시 블럭을 소환시켰고 이제 장착해서 쏘면 네,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팽창의 혈청 만들었으니까 이제 수축의 혈청이 만들건데 팽창의 혈청과 반대로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혈청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치유 첨가제에다 부식성 첨가제, 이국적인 먼지 네 가지 재료를 이렇게 또 합성하면 네 이렇게 수축의 혈청이 완성됩니다. 한번 장착해서 발사해 보겠습니다. 살짝 더 작아지긴 했네요.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작아지는 게 보이긴 했고 네 줄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자극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국적인 화합물에다 치우첨가제, 예, 광물 조각 이렇게 합치면 네 흡수의 혈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침 밤이기도 하니까 몬스터 있을 때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 효과는 이제 상대나 본인에게 혈청을 쏘면 네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본인한테 주입하면 이렇게 흡수 효과가 돼서 네, 위에 노란색 하트가 생깁니다. 피를 흡수해주는 흡수가 생기죠. 네 이렇게 흡수 자극제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번식 자극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썼다. 이렇게 영양소, 꽃, 코아콩, 호르몬 분비 이렇게 네 가지 하면 네 번식 자극제가 완성됩니다. 이거는 한 개 더 필요할 거니까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그냥 두 개 만들었고 이제 동물을 데려올 건데 이름만 봐도 아시다시피 이 혈청을 동물한테 맞추면 생식 효과라는 걸 부여하는데 이제 교배 쿨타임을 신경 안 쓰고 이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무한으로 이제 번식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끈을 갖고 와서 동물 두 마리를 울타리에 살짝 가둔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양 두 마리 데려왔고 네, 이렇게 두 마리를 데려왔고 울타리까지 설치줬는데 착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오 잠깐 몇 마리야? 두 마리? 그냥 별로 안 났네요. 저는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만들어볼 건 정화의 혈청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국적인 화합물에다 네, 치우첨가제, 부식성 첨가제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네 정화의 혈청이 완성됩니다. 네 이제 정화의 혈청을 쓸 건데 이렇게 상태 이상 효과 이런 게 걸렸을 때 투투 누르고 네, 본인에게 주입하면 이렇게 상태 이상 효과를 하나 없애줍니다. 우유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혈청, 불면증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국적인 화합물에다 담즙, 설탕을 이렇게 재료로 삼으면 네, 불면증 치료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밤이 됐는데 불면증 치료제를 이렇게 본인한테 주입을 하면 아, 이거 며칠 밤새야 되구나. 네 지금 이틀차 밤이 됐는데 될진 모르겠는데 한번 장착해서 써보겠습니다. 안되네 며칠 좀 지나야 되나보다. 그럼 그동안 좀 집을 쉬어볼까? 한번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보자. 아하 오케이 상자를 여기다 둡시다. 이거야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이제 세 번째 밤이 됐는데 한번 불면증 치료제를 써보겠습니다. 네, 실명에다 나른한 효과라는 게 걸리고 보통 밤을 새면 팬텀이 나오는데 이거를 방지해주는 효과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혈청들 다 보여줬고 마저 못한 건축이나 좀 아쉬운 부분들 고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마 유리 같은 느낌인가? 유리 같은 거겠지? 다홍색으로 한번 해볼까? 오, 야, 이런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설치해보자, 이렇게. 되게 악마 같은 이상한 그런 게 설치됐네. 바이오 연금비료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효과는 뼈가루랑 비슷한데, 뼈가루는 여러 번에 써야 이제 식물을 안전하게 자라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써도 식물이 완전히 다 자라는 아주 간편한 아이템입니다. 이 감자를 심고 한 번 뿌리면 네, 이렇게 다 자랍니다. 네, 그리고 사탕수수나 네더 사마귀에도 적용이 돼서, 이거는 소모가 안 됐는데 이건 아마 버그인 것 같고, 네더 사막에 무한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정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데미지를 입는 물건인데, 이건 나중에 설치해도 될 것 같고, 오, 이렇게 이으니까 오, 확실히 더 낫다. 오, 이제 꾸며주고. 유튜브가 망했네. 오! 와, 됐다. 끝! 바이오펑크에 관한 이제 방들 다 완성했고, 모든 바이오펑크 컨텐츠 다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템을 만들었고 써봤고, 이제 관련 건축물도 다 만들었으니 너무 고생했네요. 마지막으로 구조물만 이제 만든 것만 쭉 둘러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